저는 정말 기뻤고요. 소연 양과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 더 편하고 잘 맞출 수 있겠다. 저번 예전에 맞췄을 땐 좀 짧은 작품이었는데 이번엔 좀 긴 작품에서 좀 더 제대로 합을 맞춰볼 수 있겠구나에 약간 기대가 됐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 마찬가지로 전에 같이 찍었던 드라마도 있었고 또 그래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, 그리고 온달에 참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평가를 했죠? 점수로 매겨야 되나?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인가요? 10점 만점 중에 9.5? 저는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은데? 저는 9.8 하겠습니다. 되게 정말 많은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. 뭐 황궁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싸움, 권력 싸움, 그리고 귀신골 새로운 마을에서 사람 사는 마을에서 되게 인간미 풍기는 그런 그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, 그런 것들이 좀 재미 요소, 그리고 뭐 로맨스는 당연히 가미돼 있고요. 저는 생각했을 때 스피드 의지한다 생각해요. 저희 드라마 자체가 촬영도 굉장히 에너지 있고 힘있게 빠르게 진행되는데 드라마 자체도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사극이고 조금 무겁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서도 시원시원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